안녕하세요, 여순입니다. 아, 제가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원목에 대해서는 약 1년 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. 제가 작년 겨울에, 재작년 겨울이죠. 그러니까 그때에 그 저희 회원분께서 느티나무로 뭐 자대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여기서도 몇 개 가서 구입해서 만들어 줬었는데 너무나도 호응이 좋아가지고 또 내가 또 만들어 달라는 분들 주문을 맡아서 또 나무를 구하러 여기 양주까지 왔어요. 우선 제가 여기 양주 저기 대표님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느티나무로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많은 걸 가르쳐 주시는 저의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야, 형님이 아마 카페도 이렇게 운영하시죠? 예. 카페라기보다는 네. 이제 네이버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. 네. 느티나무꾼을 치시면은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아, 네이버에서요? 예. 그러면 형님께서 그 이런 원목들로 만드는 거 많이 작품들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서각 제품 뭐 네. 제가 만드는 것들은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편, 이편 다음 편에는 형님이 좀 만들어 놓은 작품들만 한번 이따가 소개시켜 줘요. 예, 예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느티나무하고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원목들에 대해서만 짧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여기 온 김에 이 느티나무 판재를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. 형님, 이게 지금 느티나무죠, 이게? 예, 느티나무입니다. 느티나무고. 네. 이 정도면은 폭도 좀 국산 느티나무 중에서는 폭도 잘 나온 편이에요. 아, 그래요? 느티나무가 이렇게 이 정도 크려면 몇 년이나 커야 돼요?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속성수라 한 네. 40년이면 크는데 네. 예를 들어서 요런 나무들 같으면은 요건 이제 속성수가 아니고 네. 나이를 빼먹다 보면은 네. 이렇게 이제 썩는 부분이 이제 생깁니다. 국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이 썩어가기 때문에 네. 사실은 속이 꽉 찬 나무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서 이런 나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? 글쎄요, 이게 이게 누가 우리나라는 조림을 네. 안 하기 때문에 네. 조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네. 자연적으로만 크기 때문에 네. 수입 나무처럼 일자로 쭉쭉 뻗은 거 그런 거 만나기가 쉽지가 그렇죠. 않고 네. 다 이제 그 몸체가 다 형태가 울퉁불퉁한 것이 많죠. 네. 산에서는 뭐 우리가 산에 가 보면은 뭐 나무들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전부 다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좀 뒤틀어져 있습니다. 지금 이 나무 폭이 약 한 그 한 50, 60 그 정도 나오겠네요. 50, 그렇죠? 예. 그러면은 60, 60, 예, 예. 70까지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지금 이 현재 이게 지금 그 뭐야 그 뭐라 그러죠? 대패 마감을 안 해놓은 상태라서 예, 좀 거칠어 보이는데 예. 이거는 대패 마감은 결이 상당히 결이, 좋잖아요. 국산 나무 중에서는 결로 네. 따지면은 으뜸이죠. 아, 이게 옛날에 형 제가 가구 출신이잖아요. 네. 이 괴목장이라 해가지고요 최고로 쳤어요. 예. 예, 참 이게 이런 걸로 티테이블 같은 거 만들고 또 이제 폭이 좁으면 또 이렇게 가해 부분을 이 좀 켜서 예. 이 집성을 해서 또 하나 더 만들기도 하더라고 했거든요. 그렇죠. 좀 네. 좁으면 좁은 대로 바 테이블이나 뭐 요런 걸로 많이 나가고 있죠. 네. 자, 원목이요. 여기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했어요. 여기 양, 많은 양들이요. 예. 자, 이렇게 그렇죠. 많은 양들. 여기서 이제 뭐 서강용이나, 그죠? 예, 예. 뭐 도마용 같은 것도 있죠. 예. 도마용, 서강용 다 있습니다. 예, 지금 원체 나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세워놓지를 못해요. 제가 형님한테 방금 여기 같이 좀 세워놓읍시다 했더니만 야 나무 틀어져서 안 돼 그래서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죄송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만 있다는 걸 했기 때문에 잠깐 세워놓았고 또 그 다른 형님 그 뭐 도마형이라든가 예, 뭐 다른 용도의 나무들도 좀 한번 보여줘. 어디 어떤 나무들이죠? 예, 이 안에 있는 나무들 중에 이제 네. 도마형이 이제 꽤 많이 있죠. 네. 예. 느티나무가 도마용으로는 최고로 쳐주고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예, 예. 지금 보이는 거 있어? 이런 사이즈 대형 도마가 다 나온다는 얘기네. 큰 예, 도마로. 다 나오죠. 예. 더큰 것도 물론 나올 수 있고요. 네, 네. 예, 원하시는 손님들 뭐 주문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. 네, 예. 예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이 상당히 좋아요. 어. 그래서 뭐 업소용 도마. 네, 업소용 도마. 예, 좀
대형을 주로 주문을 하시고 네, 예. 그럴 때는 이런 좀 큰 사이즈로 좀 나가고 있죠. 또 뭐 벤치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예,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벤치도 있고 뭐 이제 소품용 네. 뭐 여러 가지죠. 그렇죠. 예. 나무. 나무결은 뭐 느티가 최고입니다. 그러니까, 이쪽은 이제 예. 은행나무. 은행나무. 또 은행나무는 주로 어디에 사용해 이런 은행나무는? 주로 서각이나 네. 이제 현판용으로 많이 씁니다. 은행나무가 좀 약간 좀 그 핵이 좀 하얀 백색 계열인가요? 예예 예,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. 그래서 이게 이제 착한 나무인데 은행나무는 착한 나무입니다. 힘이 작고. 네. 갈라짐이 작고. 아.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나무 중에서는 좀 착한 나무죠. 아 나무 중에 잘 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. 변형이 예, 잘 안 간다는 얘기죠. 변형이 적죠. 여기 지금 여기가 경기도 양주거든요. 조금 이제 경기도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시기에는 멀지 몰라도 정말 그 국산 나무 정말 이 그 외국 나무도 유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은 이제 도끼가 조금 있는 나무들도 있어요. 제가 이제 가구 출신이다 보니까 뭐 그 뭐 부빙가나 그런 거는 괜찮지만은 뭐 뭐 하여튼 뭐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포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네, 뭐 네. 수입나무들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네. 쓰임새에 따라서 뭐 다 쓰는 거지만은 그래도 국산나무들을 많이 선호하시죠 아직까지는 뭐 박달나무도 막 있고 막 그렇잖아요 또 예, 예. 여기 그 나무 수종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각 쓰임별로 뭐 특히 박달나무 여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멋나무 멋나무가 많아요? 박달나무, 느티, 은행, 네. 벚나무, 단풍나무, 회화나무 네. 뭐 너무 많네요. 그렇죠. 나무가 많죠. 예, 참중나무 그다음에 또 뭐 있나? 소나무 뭐 그 외에 많이 있죠. 여기 지금 그 자연권 전지가 다 어느 정도 된 나무들이에요? 여기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뭐 최하 3년 이상 3년 이상 예예 예.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요쪽 좌측편에 있는 것들은 여기도 이제...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무 진짜 이 저 대표님께서 얼마나 느티나무를 좋아하냐면은요 네이버에 카페 이름에 느티나무 꾼? 예, 느티나무 꾼이라고 할 정도로 느티나무를 좋아하시고 국내에서 누가 그 느티나무 어디서 뭐 그 배제를 한다면 가서 잽싸게 쫓아가서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모아놓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그 괜히 다른 특수목재들 가서 이 바가지 쓰지 마시고 영님한테 이렇게 오셔서 나무 주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한 나무 뭐 많이 이게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저하고도 제 선생님이시잖아요. 이런 쪽으로는 하다 보니까 제 이 말씀만 드리면은 정말 좋은 나무들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참중나무, 참중나무는 주로 어떤 나무, 어떤 계열에 많이 쓰여요 여기서는 지금? 지금 현재 가구재로 많이 나가고 있죠. 이런 참죽 같은 경우는 예. 가구재도 같은 가구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고급 가구. 그렇죠. 저희가 예. 옛날에 참죽장 하면은 알아줬어요. 칠이 좀 많이 빨아먹어요. 참죽이 예, 예. 단단하고 예. 결이 좋고 결은 뭐 그냥 네, 네. 뭐 최고죠. 네, 지금 대패를 안 온 상태라서 이렇게 결이 이렇게 좋지는 눈에 띄진 않아요. 그런데 참중나무 하면은 뭐 원목 했던 분들은 다 알아주죠. 이렇게 정말 저 안에 가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짜투리들도 많이 있고 이제 나무들 이런 특수목 물론 뭐 수입 인천에 가면 수입목들이 많잖아요. 예예 예, 많이 있죠.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국산 나무입니다. 그죠? 예.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인 정서에 맞는 국산나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아래에 내려가는 주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은 정말 다른 목재소와는 비교도 안 될 가격으로 아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줬어요. 그래서 제가 집이 수원인데도 인천이 가깝거든요. 근데 여기 남양주 여기 양주까지 달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여기 대표님에게 원목을 구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나무를 가지러 경기도 양주까지 와서 아까 보이는 거 처음 입구에 보이는 나무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구입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서 우리 형님에게 말씀하시면은 절대로 바가지 안 씌우고
좀 형님이 좀 좋은 나무 추천해서 원대까지 오시면 좀 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